올해는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사주를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원래는 집안에 불사가 굉장히 센 집안이고, 옛날에 절에 가셔서 불공을 많이 들이신 분들이 많다 그러셔요. 근데 원래는 대주님 같은 경우는 관직에 있어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사주인데 100%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사업이나 장사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셔요. 근데 올해는 해가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막상 대운이라고 들어와 있긴 한데, 대운도 대운 나름이라고, 10년 동안 대운이 뭐몇개 들어오긴 한다만, 그게 진짜 대운은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운은 굉장히 좋다고는 뭐 다른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올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근데 죄송하지만 무슨 일 하세요? 지금 기계 갖고 기계 한대 갖고 사업 시작한 지한 4년 됐네. 그러니까 사업 맞죠? 네. 왜냐하면 관직이 아니면 사업으로 풀어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주님 쪽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거나 그렇게 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올해는 가장 대주님께서 조심해야 되실 게 뭐냐면, 인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등에 비수가 꽂히는 해라서 많이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올해는 내가 어디서 돈을 빌리는 것도 좋지가 못하고, 아직 해가 아직 음력으로 10월 달이긴 하지만 내년 초까지 관제가 계속 걸려 들어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관제가 계속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관제도 굉장히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십니다. 자, 올해도 그런데 내년까지 고비가 너무 높아서 내년까지 고비까지는 잘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세요. 그 올해 가장 중점적인 건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관제가 끼고 넘어갈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내년 음력으로 3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내가 믿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자건 남자건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아직은 내 뜻을 크게 펼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직 좀더 시간이 있어야지 뜻을 펼칠 수가 있으니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는 해예요, 올해 자체가. 이게 지금 한 4년? 17년도 4월 달, 4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힘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직원 몇명 두고 하다가, 한 5, 6개월 있다 다 내보내고, 기계 다 내보내고, 혼자서 지금 이제 기계 한대 갖고, 옛날에 했던 그 직장, 다니던 직장에 거기 한쪽 구석에 살아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뭐, 전기도 무상, 뭐, 다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집에서 나오는 일을 이제 이렇게 처리해 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내가 남의 집 거를 얻어다 쓰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집은 노비인지 뭔지, 그쵸. 그러니까 아니 내 사업체를 내가 갖고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빌려 쓰다 보니까 빌리는 값도 줘야 되는데 그 대신 너 이거 해. 이사장 뭐 이거 사장 이것 좀 맞아요. 하슈 이것 좀 하슈 하다 보면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지금 이 다른 회사 직원인지, 그렇다고 그것을 거기서 월급을 주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때문에 인간 풍파가 많다고 얘기했던 게그 대주님한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집안이 불사가 세고 칠성뿌리가 센데 무당줄기 쪽은 아니란 말이지. 무당줄기 쪽이 아니고 진짜 스님 줄력 쪽으로 세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모셨던
성주단지도 잊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풍파를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위에 조상들이 위에 부모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럴 때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주단지 모셔놓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에 끊겨버리면은 밑에 자손들은 상상도 못하는 풍파를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내년 고비까지가 굉장히 안 좋은 고비인데 자 내년까지 사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 생겨요. 문을 닫아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또 남의 집 다른 회사 밑에서 그렇다고 다른 회사 밑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꼴을 보지도 못했어. 그렇죠. 뭐 월급이 제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게 매 그제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 내년까지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냥 사장님은 무너져요. 자,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뭐 평생 세 번 온다고 그러는데 사장님 아직 오지도 않았어. 죄송하지만 난 이것도 참 나이가 많은 일인데 그 나이 되도록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한 번 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쉬운 일곱으로 봐요. 쉬운 일곱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전에 어른들이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고리를 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쉬운 일곱의 대운이 진짜 그때는 성주 대운이라는 것이 옵니다. 근데 그 성주 대운이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도 있지만 뭐 37, 뭐 47, 쉬운 일곱에 다 이렇게 7에서 10년에 한 번씩 성주 대운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성주 대운은 중년서부터예요. 47이든지 57이든지 왜냐하면 67에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성수대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가 무슨 큰 재물을 벌거나 그러진 못해. 30대는 뭐냐면 너무 젊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능해. 대운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주대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데 사장님은 47에 성주대운은 놓쳤단 말이지. 성주대운은 무당이 하늘에서 천신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 거지 사장님 스스로 그거를 쟁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잘 믿으시는지 어떠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답답해서 오셨긴 했겠지만 47 성주대원은 놓치고 넘어갔다 그러세요. 그러면 마지막 나온 게 쉬운 일곱인데 이 성주대원을 받으려면은 지금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조상과 그 조상이 빌었던 열심히 빌었던 절에서 빌었던 잔톡대에서 빌은 것도 아니야. 절에서 빌으신 거야 이분들은. 그리고 성주도 모셨던 집이고 그래서 굉장히 큰 집안인데 그 성주가 흩어지면서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자손들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거야. 뭐 형제나 뭐든 뭐네 고만고만하게 사시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계시는 거야. 근데 이런 말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성주 그 예전에 조상님들이 빌었던 그 운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지금 문을 열어놔야지 사장님이 내년에 문을 닫을 일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혼자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금전의 운 성주 대원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놓치면 그냥 다 끝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솔직히 구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가장 제가 손님들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도 오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죠. 돈 많으신 분들보다. 근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무당이 무슨 뭐 22년 차지만은. 그럼 얼마나 굿도 많이 해봤고, 얼마나 손님도 많이 상담해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어떤 때는 안 좋아. 어떤 때는 제가 전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돈을 드리고 돌려보내신 분도 있어. 더 이상 가망이 없으신 분도 계셔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다. 이 전변을 놓고 보시는 것도 내가 민망하니 그냥 갖고 가셔라고. 그 말을 하실 때 그분은 울면서 가신 분도 많으셨어요. 남자분들도. 대주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상황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도 아 내가 한 번의 기회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지금서부터 문을 뚫고 열어놔야 돼. 연결이 돼야지 성주대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문을 열어놓으면 다시 그게 어찌 보면은 벌전이거든. 조상이 원하든 원하지도 않든 그게 조상이 받는 벌전. 그걸 이제 내가 여태까지 공들였던 거, 성주 모셨던 게, 흩어졌던 게, 그게 다 벌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손한테 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조상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보통 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의도하면서 자손들 망하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 끊어졌던 끈을 다시 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장님이 살지, 안 그러면 내년에 모든 게 다 정성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주운이 들어온들 내가 받을 능력도 없고, 그렇죠. 받을 힘도 없고, 받을 돈도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뭐를 내야 돼. 그래서 돈 천만 원이 필요해. 있어. 근데 이런 게 있다면 차라리 그거를 그 성주운을 받기 위해서 조상의 벌전을 푸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걸 당장 내야 되는 거 어차피 그 전에도 못 냈어. 못 냈는 걸 또 내려고 바둥친다, 발버둥친다 해서 내지지는 않는다 그래. 심형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전서부터 없애야지 성주대운이 들어와서 사장님은 마지막 아직 들어오지 않은 운.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직 들어오지 않 인생에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왜 나는 왜 이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평생 힘들고 평생 괴롭지가 아니라 조상에서 그만큼 빌었는데 조상에서 조그마한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손들한테 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차저차 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끈을 끊어졌던 끈을 다시 잇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야지 마지막 운은 그때 들어와. 그렇게 되면 57에 내가 크게 그리고 버티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 버티고 넘어가고 인간의 풍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 수가 좋지가 못하지만 버티고 넘어가서 57에 꽃을 피울 수 있으니 생각을 잘 하셔라. 저도 웬만하신 분들 구타라고 말 잘 안 해.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황해도 구슬하는 사람이라 구슬하게 되면 보통 막 10시간씩 막 넘게 걸리는 경우들 막 옛날에는 막 열몇 시간씩 했었는데 막 요즘은 줄여가지고 해도 한 10시간씩 걸려요. 그럼 한약구 타시는 분들은 한 뭐 4시간, 5시간이면 끝나지 우리는 정말 완전 노가다나 마찬가지라 체력적으로 저도 나이가 있어서 좀 이제 정서가 좀 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타란 말을 안 하는데 사장님은 처음서부터 금전적으로 들어온 운도 여태까지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57에 마지막 들어오는 운인데 그거는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조상의 벌전은 깨보셔야지 그 벌 받을 수 있으니 선택은 사장님이 하셔야 돼. 자, 어쨌든 선택을 잘, 신령님께서 선택을 잘 하시래. 안 그러면 내년에는 회사가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 네, 없어져요. 그나마. 그리고 마지막 운도
없어지 당연히 없어지지.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이 없으니 남의 밑에서 일하면 성주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성주운이라는 건 내가 성주운을 받았을 때 더 금전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내가 생전 나는 여태까지 사장님 생각을 끌 거야. 나는 어떻게 귀인도 없었어. 맞아요. 귀인이 들어오지도 않아. 나를 도와준 사람보다 나한테 뭘 빼먹으려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 근데 그게 바뀐단 말이지. 근데 그게 사장님은 평생에 딱 그게 운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와. 내후년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그거를 복원을 시켜놔야 돼. 그 벌전을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맞아요. 국민학교 때지. 할머니가 뭐 신주단지라도 모셔놓은 거는 보기는 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할머니가 어느 순간에 뭐 이제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남미호란 개교.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작은 아버지와 같이 해갖고 또 이상한 종교 막 그쪽으로 다 빠지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사장님한테는 큰 벌전이야. 그게 없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 반응 때 여동생이 그때가 걔가 20대 후반인가? 그 이제 같이 아는 언니들하고 어울리다가 되게 어울리던 분들이 이제 보살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동생이 자꾸 아프고 하니까 너는 신가물이다. 신을 받아라. 그래갖고 신내림을 받고 1년 정도 했나? 1년 정도 하다가 때려쳤거든요. 왜냐면 사장님 집은 무당이 나오는 집이 아니거든. 네. 어디 가서 지금 제가 생전 여태까지 안 믿었거든요. 안 믿다가 지금 여기 용군한테서 지금 오늘 여기 두 번째 온 거고 첫 번째 이제 저쪽 이제 쌍쪽에서 이제 한번 갔었었는데 뭐 어차피 가도 다들 이제 비슷한 말씀들은 하시는데 유학전에 여기 저기 용군에서 이렇게 해갖고 갔던 데서도 아마 내년이면 내년 생일달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 근데 내년 생일달이 아니고 네. 보통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노만신들이랑 이제 구슬 옛날에는 아기 때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노만신들이 배우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엄청난 과외비를 쏟아 부어가면서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생각하면 어른들이 옛날에 생일달 지나면 괜찮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해 자체가 지나가야 돼. 그러면 쉬운 일곱이 맞는 거야. 그 해 자체가 지나가야 돼. 그럼 내년이 완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일달 지나면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지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단골들이나 이렇게 경험을 보면 생일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일달이 지나가는 해에 괜찮다는 해 그 다음 해서부터 괜찮아지는데 사장님은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평생에. 그러니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그 벌전을 풀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집안에 가물들은 많지만 내림받을 사람은 없어. 가물이 많아서 내림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60%는 다 받아야 돼. 가물이 많다고 내림받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정말 무당이 나와야 되는 집인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예전에 많이 빌었던 집은 가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물이 많으니까 비는 수가 비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번 건을 놓치지 마시고 돈이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는 구술하셔서
신수단지를 만약에 구판에서 신수단지 다시 모셔야 된다 하면 모셔야 되고, 근데 신수단지 다시 모시는 게 아마 지금은 못 모셔요. 지금은 성주를 흘린 성주로 가야 되고 내 후년에 신수단지를 다시 모셔야 되는데 그 벌점만 깨놓으면, 다시 풀어놓으면 사장님이나 사장님 주위에 있는 형제나 일신들을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똑같아. 그러다 보면 결국은 60 넘어서까지 고생을 하고 70 넘어서까지 고생하게 돼. 허구한 날 정말 한탄하면서 사시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신수단지 모시면 그때 모실 때는 잘 돼. 근데 그걸 버리는 순간에 끝장이 나. 그래서 그거를 모시는 것도 잘 모셔야 되는데 어쨌든 모셨던 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굿한다 하더라도 그 신수단지가 흩어진 거에 대한 굿이지 신수단지를 모시는 건 아니에요. 신수단지는 57에 모시면 돼. 그렇게 되시면 사장님이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형제 자매 동생들도 확 풀어지진 않지만 사장님밖에 안 풀어져요. 풀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장님 때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 밑에까지 내려가. 계속 내려가.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입단지를 모시라는 무당들 보면 쉽게 모시라고 하는 무당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과연 이걸 끝까지 모실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 사장님이 모셨으면 그 다음 자손들도 아 우리 집에 옛날에 신입단지 모셨기 때문에 데려와서 모셔야지 자손들이 계속 잘 되지. 어느 순간 또 흩어지면 또 망가져.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집은 아까 처음에 신수단지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장님께서 분명히 할머니가 있는 걸 봤다는데 없었다고 했으니 그건 다시 모시는 수밖에는 없어. 근데 일단 그 벌전을 깨뜨려야지 올해 내년 편안하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고 돈을 모아서 다시 한번 57대 성주 모시는 구슬 또 한 번만 더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벌전을 깨뜨리는 거고 그래야지 올해 내년을 버티면 내가 돈을 벌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벌전을 깨뜨려야만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건 뭐냐면 다시 받아서 신수단지를 다시 모셔야 될까요? 물어봐서 이 집은 모셔야지 집안이 부흥을 한다고 신앙들이 결정하면 그때 모셔다 드릴 거야. 그러면 그거를 자손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걸 계속 이어가면 어느 자손이 망하는 자손이 없을 거예요. 사장님은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10원 한 푼도 소중하지만 그 10원 한 푼 소중하다고 해서 이 벌전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57이 넘어가시면 다시는 구슬하든 뭐라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때 잘 찾아오셨고 제때 점을 보러 많이 다니셨고 그러니 결정은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슬하시는 게 맞아. 그건 사장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잘못으로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조상의 벌전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서부터 돈이 모아져요. 그러면 57대 다시 한번 성주 받는 거를 한번 더 하시면 그 다음에 구탈 것도 없고 구탈 고민도 없고 이렇게 무당집에 와가 당집에 와서 상담할 일도 그렇게 크게 없어. 그러니까 빠른 결정을 하셔서 내일이야 당장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셔야 돼.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무당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무리 용을 써도 풀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서 하셔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서 뭐 결정 내려서 바로 해가 되면 꼭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빨리 풀어야지 사장님이 올해 그나마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서부터 금전이 다시 우연찮게 모이기 시작하고 귀인이 붙어서 다시 직원이 늘어나고 거기 뭐 노비 생활을 안 해도 돼.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내가 30대면 그럴 수도 있어. 젊은 나이에 고생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지금 나이에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제 그거 그만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쓰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그거 빼고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웃긴 거거든 사실은. 오늘 그거 다 주고 자기네들도 떳떳하게 받으면 좋은데. 맞아요. 안 주. 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 쓰면서 있으면서 내가 주는 일은 내가 주는 대로만 그냥 받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 조심하라는 게 그게 악인인 거라. 그걸 깨부시려면 사장님 돈을 빌리든 뭐하든 이 그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사장님 더 이상 어떤 무당도 도울 수가 없어. 그럼 사장님한테만 사장님 엄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밑에까지 계속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나 힘든 거로만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도 지금 계속 뭐 여태까지 힘들게 사셨지. 또 근데다가 저희 어머님도 뭐 다른 부모님 마냥 뭐 이렇게 뭐 건강해져갖고 뭐 다른 어머니들처럼 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안 되지. 그래서 성수탄진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야. 근데 옛날에 양반 댁에서는 성수탄진을 많이 모셨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계속 모셨어. 근데 우리나라가 개화기가 되고 일제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성수탄진가 미신에서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풍파가 계속 자손들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아. 가물이 센 집은 여지없이 그 풍파가 와.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집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성수탄진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하여튼 올해 네. 그리고 내후년 네. 해서 딱 굿을 눈 딱 감고 두 번만 하시면 더 이상 굿할 일도 없고 당집에 찾아올 일도 없어. 그리고 자손들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만 해보세요. 네. 그러면 분명히 뜻을 이룹니다. 알겠습니다. 네.